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221 대변저가 되겠습니다. 체력 한 36만 정도 되네요. 아, 소비창에 거탐이 있는 아주 무서운 캐릭터로군요. 하트가 OF 소리구나. 뭐야. 아, 사카 OF 솔. 대변저도 사카 OF 솔 괜찮나? 9%. 12% 크리닝. 12% 보보고. 1446% 다른 건 다 에디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놨네요. 아쉽. 1.5 1680 9% 에디 공식. 뭔가 잘 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보이는구만. 1500 뭔가 되게 낮은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낮게 뜨나? 뭔가 낮은 것 같은데. 1.5줄 에디를 사기 위해서 이걸 샀다? 그럼 이유가 되겠구만. 2250 해공사 3150까지 있나. 그렇죠. 2250 13 2880 아 여기 안 보이네. 일로 옮겨. 무빙해. 여기 안 보이는 거. 아니 데미지부터 찍지 HP도 섞어 찍었네. 그렇고 공유퍼 댐산프로 HP 9% 에디션 데미지 9% 데미지. 2100 뭔가 좀 추업이 되게 아쉬운 것 같은데. 3150까지 있지 않나요? 그죠? 비싼가? 워리어 뭐지? 아 워리어 암호 비싼가? 물량이 없나 보구나. 예. 아닌데? 많은데? HP가 너무 없나? 하긴 공사 붙어 있으니까. 아주 겸손결학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남들 400만원대에 파는데 혼자 왜 100만원에 파는 거야? 남들 400만원에 파는데 왜 혼자 100만원에 팔어? 남들 다 200만원에 파는데 왜 혼자 100만원에 파는 거야? 그렇고 뭐 결론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별이야 뭐 나중에 단다고 치고 아 근데 굳이 아 에디 한 줄 좀 아깝지 않나요? 또 2250인데 HP는 어떻게 올라가네 자기. 470씩 올라가네. 48에 32 70포작인가 보구나.
7, 4, 20분. 아닌가? 내가 이 잘못 봤나? 380이었나? 470인데? 자기 이상하죠. 7, 4, 28. 자기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지하 뭐 나중에 바꾼다고 치고. 템의 문제에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차라리 어느 정도 사냥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사냥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템을 하나씩 바꿔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크게 크게 보조야 돈 많이 드니까. 무기도 뭐 그지? 쓰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작대 있는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어구들을? 방어구들을 해가지고 하나씩 사는 게 낫겠다.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해결해드렸죠? 사냥은 뭐 대강 되니까 방어구들 해가지고 차라리 열심히 돈 모아서 하나 맞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냥 되면 대강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방어구들 중에 이거 괜찮군 하는 거 하나씩 들고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어떻습니까? 그렇고. 아, 바꾸는 순서요. 그냥 뭐 먼저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방어구 먼저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 있으면 싸게 나오고 좋은 거 있으면 사요. 어떤 걸 먼저 하는 것보다. 어차피 구성은 다 돼 있어가지고 뭘 들고 오든 간에 세트는 다 적용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데벤저 AD 그나마 좀 싸잖아. 그래도 두 줄 이상은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어차피 세터 효과 적용되니까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 AD 주들은 다 지금 여제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에 데벤저도 앱솔 가지 않아요? 여제스를 굳이 고집할 필요 있나? 이마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마이에 어차피 결국에는 높게 가는 사람들은 앱솔 가긴 하던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